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에게 야간 노동을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노동 강요 행위, 학교 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습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금이 지급됩니다.